네, 안녕하세요. 천지입니다. 네, 저는 니엘. 네, 천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뭘 해야 되죠, 천지형?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데이를 잠깐만요. 알프레드 엔젤을 위한 데이 틴탑 초대. 지금은 틴탑처럼.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음악 중심에서 저희 틴탑이 네. 데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데이가 총평가 1위를 한 결과 네. 저희가 데이를 부르게 됐는데 데이 의상을 저희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저는 이거입니다. 저는 이거에 요바지. 아, 신발. 요바지에 슈즈. 혹시 틀린가요? 스카프를 하고 신발은 마이크 한탑? 아니요. 아, 한탑 아닌가요? 저는 역시 이런 신발로. 아, 이거예요. 네, 남신룩 네, 완성. 저는 이제 코트. 네. 코트만요? 와, 좋은데요? 다 벗고? 네. 코트만. 신발도 신어야 되니까. 코트 바지 안 입고? 바지가 아마도 제가 그냥 슬랙스. 그냥 슬랙스. 코트.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네. 따라해. 그래. 롱커트, 숏커트. 아, 아, 오케이. 자, 아, 여기에 티셔츠. 아니죠, 니트. 니트. 니트, 니트. 니트. 니트 입고 슬랙스 입어야지. 슬랙스 입고 까치 안 들어있네요? 깔창 게스트입니다. 대박. 그리고 구두. 이렇게 하고 오늘 1위 했잖아요. 아, 네. 1위 제가. 어때요? 저는 일단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학시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심신도 힘들었고 뭔가 마음이 전부 다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의 남친은 뭐야?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니 이거 저희가 원하는 남친은 내가 생각하는 애주영이 원하는 거 고맙네. 난 청청 할 거야. 그럼 청청 할 거야? 어. 난 청청 할 거야. 나 여기 남강 입으려고 했네. 뭐야 지금. 너도 했어? 응. 신발. 나 굽 있어. 나 이거 나 그런 거 같아. 나 니엘을 갖고 싶은데. 저는 청청입니다. 와, 제가 생각하는 남친룩은 청청. 좋아요, 멋있어요. 저는 다들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남았어요. 네. 남았는데 남는 게 제일 예쁘네, 내가. 내일 네. 기대해 주세요. 팬분들이 뽑아주신 저의 레드포인트 3번 트랙이 있는 제 자작곡인 데이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더 많이 만들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의 자작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데이는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요즘 응답하라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복고풍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청. 옛날에 유행했던 청청 스타일. 마침 깔끔한 흰색 티셔츠, 청바지. 이게 멋진. 저는 치마보단 청바지가 좋습니다. 청바지에 그리고 셔츠를 입었으면 좋겠고 멜빵 귀엽잖아. 진짜 멜빵 귀엽죠. 멜빵. 여기 있다. 여기 이런 룩이요? 이런 혹시 이런 룩 이런 거는 아니죠? 이런 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좀 더 하이웨스트 같은 힌트의 청바지 해가 떠서 해가 춥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다니! 데이. 새로운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시켜주시니까 감사하고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쵸.
이런 모습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저희 수록곡을 볼 수가 없는데 공중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 사치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